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의 일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국적선사인 HMM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해수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가볍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네, 해수부가 지난 3월과 4월 해양진흥공사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요. 해진공 직원 A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 옛 현대상선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보유한 HMM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 원 정도이며 갖고 있던 주식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해진공이 출범할 당시 입사해 이 HMM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진공이 출범한 2018년 4월 이 4,000원대였던 HMM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 5만 600원을 기록해 3년간 12배나 급등했습니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채운 재건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국적 선사로 해진공은 HMM의 3대 주주입니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진공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상황인데 뭐 HMM의 투자 직원들이 A씨뿐만이 또 아니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해수부는 A씨와 별도로 이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이 10여 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감사 결과 내부 정보 이용 증거나 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HMM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거나 HMM 주식 한 주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선박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